아이고 너무 신나시고 이거 아이고 전지 야 이리 메시고 이거 빨리 오라 제기 빨리 없어 아이고 야 요즘 날씨가 무사히 겪고 폭정 여행 무사 못 살고 나 배시 와라고 하면 난 비가 잡자고 왔다 천둥번개 요번에 치는 거 한 봤을까 아이고 찐동처럼 푹푹 더워놓으라니 아이고 그나저나 이번 장만 잘도 이상한 거 닮아 허나 동남아 날씨가 딱 영업이다게 이 기후 온난화산지 멋산지 그 요즘 제주도 날씨가 딱 동남아라 네. 너 맞아. 동남아 가보긴 했나 너? 저 가보지도 않으던 저거 동남아 날씨가 무시가 아니 가본 적은 없지만은 나 그 텔레비전 프로 그거 있을 게 걸어서 세계 속으로 애청합니다 게 근데 왜 멍두 삼촌은 갔다 와 바수강 동남아 아이고 참 나가 갔다 온 것이 아니고 베트남에서 살았다 살아서 월남전 때 나가 그래서 그 스키를 탄 댕기면 야, 너 눈 와서도 스키를 타면 그 배총 총으로 쏘고 막 타면 그때 뱀나라고 먹으나 그때 나가 한시간짜리 쏘나 아이고 정말 야, 월남 스키 부대 얘기 조그만이 없어 조그만이 그 극비나 솔솔 솔솔 에 조그만이 그쵸 극비 상이라 너 얘기해 그게 믿을 사람 너 스타 아니 애호아직해 하도 많이 들어보나 야, 갠디 저 진짜 이 요즘 날씨가 이 동남아하고 똑같아 지금 맞아 어? 습한 거에다가 막 이제 막 35도, 36도 막 올라가면지 하기고 요번인 막 번개만 치면 천둥 소리 난다고 거기서 파삭파삭 이쪽만 하지 않느냐? 네. 아니 진짜 요번 동남아가 경건다게 꿀게. 아이고, 아이고. 야 나도 그냥 번개 막 치는 거 봤수다. 야 근데 이 번개가 초대이시냥 농장이나 그 비닐하우스에 붙던 불 붙던. 아이고. 번개 바장 두꺼비 집에 불나는 거 아닐까 한 게. 그렇지. 특히 금악, 선을, 성읍. 이런 중산간에 이처럼 불이 많이 생기는 모양이라 야. 아유, 번개 맞으면 진짜 불나기 쉽거라. 네, 그 경우고 그 농장이나 비닐하우스 전기 시설들이 장마나 태풍에 그 비 옷고 들어가 불면 누전도 되고 이거 위험합니다. 위험하게. 맹부 삼촌의 그 창고도 전기 점검을 어떤 뭐 잘 해설 거우다. 아이고, 그럼 진짜 창고 담주도 하는 거 그거 그거 무슨 뭐 요즘 밑간값도 안 나오고 하는 거. 그냥 누전 대부로 그냥 밭 다 홀라당 다 불붙으시면 좋게 그냥 먹이라 그냥 보험금에 타먹어볼게 그냥 아이고 야 걔네들은 그냥 니네 삼촌생 배설이 뱅뱅 꼬여 아이고 까비 안 나가라 안 나가 농사질 맛이 남시하게 나 아이고 나이 들어가나 헛꿈만 뭐 해내도 극단적으로 변해가 불고 실뻥정하는 것은 이야 너네 집 밭 뒤에 그 점검할 때랑 삼촌 것도 어떤 베리는 척 해볼라 알았어 예 수고비는 계좌로 입금을 합시다 먹이라 나가해 그 전기 자격증이 있수다 네. 전기 감전 자격증 아니냐? 나도 몰라난 전기 자격증이신데 이 점검도 점검이지만 이게 밑강밭이나 하우스는 들판에서 보나 이거 벼락을 맞을 확률이 커. 그러나 이제 피뢰침 설치하는 게 제일 좋은데 그거 설치하고 접지어지려면은 아이고 한 돈백은 들어갈 거다. 근데 제일 간단한 방법을 나 알려드립시다. 비 많이 오거나 천둥 번개 많이 치거나 할 때는 두꺼비집을 내려보는 게 제일 안전해. 여름에는 뭐 밭이 뭐 전기 쓸 리도 거의 없게. 경험하다. 늦어 전기 아까 보시고 자격증 그 두꺼비 집은 그 소금에 두꺼비도 없고 언니 무슨 거 두꺼비 집이냐 두꺼비 집이냐 무슨. 붕어빵에 뭐 붕어 들어가 수광. 칼국수에 칼리 수광. 머리칼을 칼돌한다 염수가. 맞다 이. 나가 참 질문 혼보는 거에 대답도를 참 걔는 말장시다 거기서 칼국수엔 칼이 어찌 그 칼이 있어 심고 어떤 먹냐고 이 걔나저나 저 이제 태풍이 또 올라올 건디 아이고 나밭이 저 밑강도 안전할지도 걱정이라 이런 걱정 때문에 이제 농사를 직구정을 안 하다 직구정을 안 해 뭐 호나 지나가면 또 태풍 올라와 태풍 지나가면 또 몰라와 이 허구정을 안 한다 허구정을 안 해 야 경에도 헐 건 해서야 될 거 아니까 그 태풍 겁난 게 뭐 농사 좁지 냄수가 그게 아니고 그게 저 이 기후 변화로 무시고 뭐 지구 온난화로 말이야 태풍이 옛날 태풍 같지를 않아 나는 이게 문제 아니라 이게 그냥 점점 더 세지기만 하고 더 커지고 말이야 아주 태풍만 불었다면 저 최고난 센 게 1959년에 그 제주도를 진짜 쑥대밭으로 만든 그 저 사라호 태풍 이걸 다 넘어서는 태풍이 오니까 나가 할 만 아니냐 이 말이지 아이고 맞수다게 우리 어른들은 맨날 그 태풍만 나가면 1959년 그때 얘기를 이제도 그 사라오 태풍 얘기를 이제도 해요. 바로 추석날인 9월 27일 새벽 3시 반경부터 약 10시간에 걸쳐서 폭우를 동반하여 엄습한 태풍 사라오는 한국의 남해안을 비롯해서 경상남북도, 전라남북도, 그리고 강원도 등을 강타하여
수십 년 내에 보기 드문 막대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시속 120마일, 강우량 59인치라는 놀라운 이번 태풍이 남겨놓은 참대는 21일 증오시 현재 전국의 사망자 618명, 실종자 311명, 부상자 2,332명을 냈으며 가옥 피해는 도합 11만 9,451호로서 요즘 말로 완전 그때 그 트라우마가 생겨본 거라 이제. 그저 그때는 그 1959년이나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들 때냐게. 그리고 집들을 도게 다 초과지붕 몇 개 어선하고 옛날에 무슨 저 그 저 일기예보가 이상하샤. 일기예보도 없고 그때가 또 추석날이라 추석날. 아 그 추석날이 옛날 그 없는 살림 애들 말이여 맹질러 캔들 집도 다 모여정들 음식 호금식 해놓고 맞지. 그거 다 보름에 쓸어불고 물에 다 잠겨불고 해나는 그게 생각이 나는 거라 살아오고 자꾸 생각이 나는 거야. 그만 있어보라. 야 그때 삼촌 일본 이선하지 않았수가? 아 왜 그래? 나가 그때 어머니 어머니 보내 나가 그때 망명해내 나 또. 아이고 야 월남스키 부대로 뻥치는 거 그것만. 야 어디 이선한 것이 진짜야? 도대체 전체가 뭐 전체가. 그땐 또 맹질이 되면 비행기 탄 맹질 머리 왔다 이거. 비행기 어디 있었어 그때? 영행 보면 스파이 닮아. 그때 저 잘기 이선한데 잘기. 허허 이 사람들 참. 그만 뻥칩시다. 나 그거 저 마일리지도 하영행 그때 골드까지 올라가는 거지. 골드까지 올라가는 나 스카이 라운지도 막 이용해 놨어. 아이고 참. 아이고 눈에 참 아이고. 나 저기 80%가 이 저기 뻥이야 뻥. 맞아. 아이고 그게 그 그때 아까 뭐 사라오 태풍 얘기했잖아요. 그때는 대비를 못했던 시절이란 최악의 태풍으로 기록이 된 거 담고 검색 행보란이 역대 최악의 태풍은 2000년대 들어왔는 이수다. 아. 2002년 8월 태풍 루사가 한반도를 강타했습니다. 강원도 강릉에는 하루 80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기상 관측이 시작된 1904년 이후 하루 동안 가장 많이 내린 비로 기록됐습니다. 1년 강수량의 70%가 하루 만에 내리면서 도시는 물바다로 변했고 초속 50m가 넘는 강풍에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풍속으로만 보면 이듬해 온 태풍 매미가 가장 강력했습니다. 초속 60m의 기록적인 강풍에 수백 톤의 대형 크레인도 엿가락처럼 휘었습니다. 단 하루 만에 전국은 쑥대밭이 됐고 4조 2천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보통 초속 40m면 멀쩡한 사람이 이제 확 날아가 볼 수 있을 정도인데 야 이거 진짜 어마어마한 태풍이 났었다. 야 뭐니 해도 제주도 사람들 가장 기억에 남는 태풍은 그냥 루사여 뭐 매미여 해도 2007년도에 그 분나리 태풍 아, 나리.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것만 헌게 어서 나서야. 아이고, 맞습니다. 맞아. 나의 생각 남수다게. 그때가 9월 중순인가. 하여튼 토요일 대낮이라 아이들 학교 안 다닐 때. 토요일 대낮에 갑자기 미가 물이 세상에 비가 물폭탄처럼 쏟아져네. 한 총교가 다 무너져 불고 차도 떠내려가고 사람도 떠내려가고 신이게 돈차질에 갔던 왕보란 차 옷구턱이 떠내려가 보네. 지도 못하고 아이고 나야 이제 생각해도 뭐 완전히 모소아. 제주 지역에 가장 큰 피해를 남겼던 태풍은 지난 2007년의 나리입니다. 제주시에 420mm의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도심을 통과하는 4대 하천이 모두 범람했습니다. 13명이 숨지고 1,300억 원의 재산 피해를 내면서 제주는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 그게 아기 차에 놔둬도 마트에 들어간 금방 물건 하나 사오마 이 허멍 들어갔다는 게 갔다 온 사이에 그 아기 탄 차가 붕붕붕붕 떠내려가는 그거에 뉴스로 볼 때 그냥 아, 가슴이 그냥 먹먹행 죽어질 것 같다게 그때 거기서 하여튼 저 올리도 태풍이 이제 또 올 거엔도 하고 이제 태풍은 갈수록 점점 더 커진다는 한 우리가 대비를 단단히 이제 해양에 사는 수밖에 없어. 아이고 경호고 아까 번개 때문에 불나는 얘기도 했지만은 그냥 사람들은 장마나 태풍 때문에 뭐 바람이다 물 조심한다 하여 대비들을 하는데 전기에 대해서는 대비들을 안 하는 거다 말이야. 맞습니다. 밭이나의 그 하우스 두꺼비 집은 내려보는 게 좋고 요즘 집에 그 베란다 있을게 베란다 그 뒤에 그 마당에 그 이렇게 탁 코드 꽂혀져 있는 집들이 있어. 예, 이거 비바람 불면은 야 여기 물 들어가면 이거 누잔데 봅니다. 저 우리도 보면 전기들 막 밖에들 막 해놓고 마당에도 해놓고 이걸 그냥 저 들어가지 않으게. 하여튼 저 너 아까 전기 자기 전기 때렸잖아. 그것도 뭐 1급, 2급 뭐 이런 게 너 몇 급이고?
나 5급 있어. 아, 5급이야. 5급 자격증 또 있어. 5급, 5급. 나 지금 5급 자격증은 생전 처음 들어봤구만. 야이오고리 난 6급 때 큰 게야. 그래. 저 아까 너 말대로 그 저 우리 집도 집이도 그렇고 저 네, 창고에 네. 백그띠 전기들이 막 이선호란 나가 이 저 나이 들어나 그뒤 올라 사지도 못하고 이렇게 달달달달한 네가 왕은 그 저 실리콘으로 고망을 네. 다 막아먹는 게 제일 네. 좋지 않아 그냥. 알았어. 이 그걸 해둬라. 일당은 10만 원. 그래. 네. 너 좋다기엔 나가 일당은 줄 텐데 네. 우리 창고에 너가 말 나온 김에 그동안 술 먹은 우리 창고에 막 헌짓을 난 세상에 낱낱이 나가. 아니 그거를 또 그 아니 일당은 주고. 네? 어? 아니 그 나 뭐이신 거지? 야, 근데 잘 아니 그 동네에 하고 많은 창고 중에 말이야 이건 술만 먹으면 우리 창고에 왕 핫토치단 걸려. 아국에 마자커단 걸려. 아국에 이 입을 막아달라.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저번에 여자형 왕이었잖아 그.